아까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꼭 다시 복수하러 오겠다. 야이씨. 네, 꽝 전문 채널, 고기 구경도 못하는 낚시 채널.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쭈리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분노와 절망을 드리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에, 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약속드린 대로 동해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짜잔! 이곳이 어디냐? 이곳은 낙산항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낙산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동쪽에 사는 삼치의 귀샤대기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떨리는 물결 보이시죠? 예, 지금 삼치들이 찌리박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개떨듯 떨고 있나 봅니다. 아, 오늘 삼치 이빨을 메탈 루어로 전부 뽑아서 들리를 끼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트라에서 삼치를 때릴 거기 때문에 자동 팽창 구명조끼를 입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 비싼 거 다 아시죠? 예, 근데 여러분은 이거 사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1년에 한 번씩 가스 점검도 받아야 하고 한번 쓰면 가스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번잡스러운 걸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택배 반송하기 귀찮아갖고 그냥 입었습니다. 젠장할. 에이씨. 네, 오늘 채비는 시방하고 똑같습니다. 카드 채비 어피 두 개에 메탈 루어 25g을 달 거고요. 메탈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끌림 생기면 물에 잠수해서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서 사회는 오징어, 주례는 문어 박사. 네, 오징어와 문어 박사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테트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 고추장 모든 메탈 루어를 자, 멀리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에, 여기 낙산항에서 삼치 낚시 많이 한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에, 열심히 던져볼게요. 에, 던진 지 30분 만에 메탈 루어 하나 꼭 했습니다. 아이, 젠장! 아, 미치겠네? 에이, 신발 다 젖었어! 에이, 진짜! 안 돼! 아, 안 돼! 아, 저 앞에 뭐가 있나봐요! 가끔씩 걸려요! 아이, 진짜! 아, 파도도 점점 세지는데요! 에이, 진짜! 아, 다리가 후들거려갖고! 에, 못하겠습니다! 에, 3시간 동안 서가지고 삼치를 때렸더니, 아, 다리가 너무 아파요! 에, 지렁이 달아가지고 원투 낚시하면서 좀만 쉬었다가, 한 저녁 시간에 한 4시 이후에 다시 한번 삼치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투에 살짝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아, 뭐가 있긴 있는데? 뭐지? 아, 놀래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동해에서 오랜만에 만나네요. 새끼 놀래미. 네, 한 2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놔주고 싶은데 놔줘도 죽을 것 같아요. 아, 바늘 빼다가 입이 터졌어요. 아, 젠장. 예, 요 놈은 제가 갖고 가서 라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놀면 뭐합니까? 쉴 만큼 쉬었으니까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링, 저킹, 릴링, 저킹, 시댕. 젠장. 네, 아무래도 삼치는 시방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 젠장. 아이씨, 내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안 빠지는데요? 아이씨, 이거 마지막인데. 네, 메탈루어도 다 날려먹고. 아, 그리고 낙산항이 바닥이 돌하고 해초가 많아갖고 미끌림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까지만 해보고 옆에 있는 후진항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산항에서 바로 옆에 있는 후진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진작에 올걸 그랬어요. 예, 한가 찍어 아주 좋네요. 네, 여기는 작년에 제가 엄청나게 큰 도다리를 잡았던 포인트인데 오늘도 도다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바로 옆에 낙산항은 바닥이 다 돌밭인데 바로 옆에 후진항은 전부 다 모래밭이에요. 네, 미끌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아까 낙산항에서는 그늘도 없고 지렁이 사기도 당하고 미끌림도 심해서
짜증이 엄청 났었는데 지금 후진항으로 옮긴 뒤에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네, 여기는 그늘도 있고 밑걸림도 없고 대박 날 것 같아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다리는 안 나올 것 같고 카드 채비에다가 지랭이 친구들을 달아갖고 한번 삼치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삼치가 안 잡히면 여기 삼치 없는 겁니다.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꼼짝도 안 하는데요? 어떻게 제가 가는 데마다 물고기가 없어요? 아이, 미치겠네. 네, 저랑 동출을 원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복도 전염병처럼 옮습니다. 아, 진짜. 오, 입질. 낚싯대 부러진 줄 알았어요. 오, 대박. 달려있나? 아씨, 있나? 진짜. 아씨, 아까 채꼴. 없는 것 같아. 아, 진짜. 엄청 컸는데. 아씨. 아, 채꼴. 아, 좀 전에 엄청난 입질을 받았는데 딴짓하느라고 챔질을 늦게 했더니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빨리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아까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꼭 다시 복수하러 오겠다. 야이씨. 네, 오늘 동해바다에서 삼치 낚시랑 원투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꽝을 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 주변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걸 위안으로 삼으면서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